11번 누진 계급 측정 방법의 명칭과 설명. 누진 제도는 크게 점수 제도하고 기간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점수 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라고 나오면 이건 점수제가 아니라 기간제잖아. 기간제 또는 고사제. 작업 교육이나 행정에 따른 매월 점수를 채점해서 54점을 취득했다면 제1급으로 진급시켰던 게 바로 L마라제고, 지금 소가하는 방법으로 책임점수라고 하며 진급 척도로서 점수를 매일이 아닌 매월 계산한다. 아일랜드제. 자, 다음 3번 전환제도 다이버전. 법원의 업무 경감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 및 신속성을 부여한다. 우리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해버리면 기소될 일이 없으니까 법원도 재판할 일이 없고 업무 경감 되겠죠. 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해버리면 기소하지 않으니까 역시 법원이 업무 경감되고, 뭐 교정시설도 마찬가지 업무가 경감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범죄자라는 낙인과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1차적 일탈이 아니라 낙인으로 인한 2차적 일탈을 방지하겠죠. 그리고 형사사업망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이 불평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물수용 해소를 위한 블럼스타인의 방안. 선별적 무능화 전략은 강력 중노범자들을 선별해서 이들만 수용함으로써 전체 범죄율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가물수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3번 수용인구 감소 전략으로서 정문정책과 후문정책은 모두 형사사업망의 확대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라고 되는데, 이 후문정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형사사업망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사업망의 확대는 정문정책에 대해서는 적당한 비판이지만 후문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분류심사와 개별처우계획. 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사람 같은 경우 분류사 제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분류사를 유예하는 대상이죠. 유예 대상입니다. 자, 2번 앞으로 집행 행위가 사유 소멸로부터 3개월 미만 남았다. 그럼 처음에는 얘가 3개월 이상 남아가지고 대상이 되었는데 유예 사유 때문에 유예하고 나서 보니까 3개월 미만밖에 이제 안 남았다. 그러면 그때도 분류사를 하지 않습니다. 20번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건 소년부는 조사 심정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된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재질이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한다. 소년부가 조사 심정에 보니까 형성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형성을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니까 법원이 아니라 검사한테 송치해야 되죠. 관할 법원이 아니라 검사한테 송치해야 됩니다.